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뉴스 3 시작을 하죠. 먼저 첫 번째 뉴스는요. 증시 격언 중에 뭐 예. 개인이 물리면 고점이다. 개인이 뭐 또 팔면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있잖아요.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죠. 한참 80년대 이럴 때. 네. 그 저기 그 주부들이 시장 파군이 들고 애 없고 증권사 객장에 오면 그때 상투다. 네. 아, 실제로 그런 얘기도 많이 선배들이 야, 옛날에 한참 경기 좋을 때 92년에 들어갈 때 87, 88년도가 우리나라 네네네. 최고 증시 호황기잖아. 네. 그때는 HTS라는 게 없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증권사 객장에 줄을 서야 돼. 네. 줄을 서시오. 예? 네? 그럼 이제 단말 여직원이라고 그래. 단말 직원. 그 아. 직원이 딱 삼성전자 500주 딱 쳐줘야 돼. 네네네. 그럼 이제 주문지를 써줘야 되거든, 영업직원이. 그러니까 먼저 살려고, 아침에. 네. 개장이 9시 반이다. 이러면 먼저 살려고 어떻게 하냐면 주문지를 주는데 책에 껴서 줘. 응? 실제로. 무슨 책에 껴줘? 아니, 그러니까 아무 책이나. 네. 책에 껴서 책과 주문지를 그 책에 넣으면서 던져. 그러면 그 안에 약간의 촌지가 들어가 있는 거야. 내 거 먼저 좀 쳐달라고. 아, 진짜요? 아, 실제로. 아, 진짜, 이게, 그걸 전설처럼 얘기를 했지, 선배들이. 야, 옛날에 주문지 칠 때마다. 김 차장이 먼저 좀 쳐주세요 할 때? 왜냐면 먼저 사는 사람 임자니까. 네네네. 그때 뭐, 트로이카주 해가지고 증권 건설 이런 거 무지하게 오를 때잖아요. 아,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증권회사의 객장에 가질 않죠. 그렇죠. 뭐. 그냥 비대면으로 네. HTS하고 MTS로 다 하고. 그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면 그때가 에 상투다 이런 게 이제 우리 고정관념. 근데 그런 고정관념을 버리자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번에 3월 이후에 급락했던 코스피가 계속해서 꾸준히 회복세를 보이면서 지금 2,200포인트에 이제 근접했잖아요. 네. 그래서 거래소에서 한번 본 거예요. 3월 19일 이후에 이달 5일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3월 19일이 이제 최저점 아닙니까? 최저점. 1450인가 뭐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코스피 1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을 해보니까 네. 3월 19일 이후에 66.5%. 아. 코스피 지수 상승률보다 훨씬 네. 높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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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해당 종목이 몇냐? 이 10개 종목이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3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 제일 많이 사들인 거 순서대로 하니까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 SDI, SK, 현대차, 한국전력, KB금융, 삼성생명, 순매수 금액순으로 이렇게 1위부터 10위까지거든요. 네. 근데 이 중에 SK 주가는 3월 19일에 10만 7천 원이었는데 지난 5일에 보니까 25만 7천 원, 140.2%. SK? SK 지주회사 있잖아요. 아, SK그룹에. 그리고 카카오가 87.3, 네이버가 60.4 등 코로나 이후에 언택트 수혜주로 주목받은 종목들 뭐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 개인이 많이 샀다는 거예요. 네네네. 삼성전자만 산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물론 이제 그 1등인데 그 다음에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우선주, SDI, SK 이런 걸 많이 샀는데 이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삼성전자 좀 아쉽죠. 근데 어쨌든 동학개미 운동의 신조어를 만들었는데 삼성전자인데 그래도요 29.2% 거의 30% 올랐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래서 보니까 3월 2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유가증권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 금액이 7조 7,272억 원이에요. 개인이? 개인이. 그리고 올해 누적으로는 얼마냐? 25조 7천억입니다. 25조. 와. 올해 1월부터 6월 5일까지. 네. 어마어마한 순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예, 그래서 5월 달에도 역시 셀린 메이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셀린 메이 5월에 팔고 뭐 11월이나 뭐 이렇게 돌아와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5월에도 역시 개인의 순매수가 이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개인의 순매수 종목 중에 또 굉장히 큰 종목이 있어요. 뭐냐면 고퍼스라는 거. 고퍼스.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인데 요것도 많이 샀는데 요걸 이제 고위험 투자하되 뭐 불개미라고 뭐 표현하던데 네, 요건 이제 59.1% 마이너스가 났다 네. 이런 건데 근데 이게 단순히 그 개인이 어떤 그 저점에서 그냥 매수하는 거냐 이거 가지고 이제 그 증시의 오래된 이제 고참님들하고 얘기를 지난 주말에 좀 해보니까 네.
좀 입장이 가리더라고. 아 이제 슬슬 야 이게 좀 다른데 옛날하고 그 다르다는 표현을 한마디로 한 머니무브라고 얘기를 하네. 머니무브 그게 뭐냐? 네. 아니 이게 보니까 지금 말씀드렸죠. 1위부터 10위까지 옛날에는요 개인 투자자들이 어디에 말이에요? 테마주, 저가주 뭐 이런 거 많이 샀거든. 동전주. 네? 근데 물론 이제 시가총액이 크니까 조금만 사도 이게 클 수밖에 없는 거는 있으나 근데 보면 대부분 다 보면 예전에 기관 외국인들이 선호하던 주식들이죠. 네. 아까 제가 1위부터 10위까지라는 네. 게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고가주를 산다는 거예요. 고가주. 예를 들면 네이버 뭐 이런 20몇만 원짜리 이런 거. 20몇만 원이 아니라니까. 액면가 기준으로 액면가를 5천 원으로 치환해버리면 그게 1,000만 원이 그렇죠, 넘어가는 주식이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이때 사실 보면 지난달 1일 그러니까 5월 1일부터 이달 5일까지 이른바 장내에 거래소의 황제주라고 하는 이제 액면가를 5천 원으로 했을 때 제일 비싼 종목들을 순위로 하면 네이버, 카카오, SK, 아모레퍼시픽, 삼성물산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게 5개가 이제 황제주라고 표현하는데 요 황제들의 순 매수 규모만 네네. 개인 투자자단에서 한 달하고 한 5일 정도 기간에 1조 5천억을 샀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환산주가 개념으로 네이버가 1,155만 원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네이버가 순매수 1위다. 물론 이제 네이버 주식이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몰라요. 네. 뭐 고가, 고점, 뭐 고평가에 대한 논란도 많고 그런데 어쨌든 개인의 매매법이 많이 바뀌었다. 예전 같으면 개인이 다 팔고 외국인이 살 만한 종목들의 개인 투자자들이 몰렸고 그중에서도 비싼 종목으로 네네. 아 이상하게 손이 안 나가. 그게 왜 손이 안 나가? 아 내가 주식 투자 1,000만 원 하는데 이거 뭐 네이버 환산주가는 1,000만 원짜리 한 주잖아 이거.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 생각에 이런 거예요. 머니무브라는 게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 수도 많이 늘었는데 네. 거액 자산가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나요? 상장사의 어떤 오너들이라든지 상장사의 경영진들 이런 분들이 증권의 센터장들을 많이 부르더라. 네. 아 어떻게 보냐 이런 걸 점검하면서 굉장히 크게 이제 자산을 주식적으로 타는 모습들을 좀 봤다 이런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사실 큰 자금들이 그 확정부 예금에서 저 주식으로 또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에도 이쪽으로 옮겨 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 거에. 영향을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일반적인 월급 생활자는 이런 분들도 예금군이 워낙 안 나오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이제 옮겨 타는데 주식 투자자를 두 개만 좀 경계를 하십시다. 하나는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이 대결의 개념에서 좀 벗어나 주시고 그리고 네. 기간 예를 들면 1월부터 지금까지는 어땠다. 여기에 그냥 매몰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좀 긴 안목에서 보면 아, 자금이 상업용 부동산을 비롯한 이 부동산 자산에서 금융자산으로 또 금융자산 내에서도 예금에서 주식으로 이렇게 좀 크게 움직이네 네. 라는 그런 포인트에서 주식시장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개미라는 표현을 어떤 분들은 조금 부정적으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제 개미라는 표현 하지 말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개미라는 의미를 어쩌면 이제 좋게 네. 우리가 쓸 수도 있겠다. 옛날에 그 나이롱이 좋은 의미였다가 나이롱? 네, 나이롱. 나이롱이 뭐 언제 좋은 의미였어요? 나이롱 참외 이런 건 좋은 참외를 아 나이롱. 그런가? 네, 그럼요. 그러니까 나이롱이 되게 우리는 뭐 굉장히 부정적인데 그러니까 새롭고 좋은 거였다가 나중에 이제 뭐 나이롱이 좀 안 좋은 나이롱 환자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뜻으로 변한 것처럼 이제 그렇지. 개미란 뜻도 안 좋은 거에서 좀 이제 좋은 의미로 이제 개미 투자자다 그러면 현명하고 자기 주도적인 이런 투자자를 학습 많이 된 이런 투자자를 이제 개미로 바꿀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언어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바꾸는 거죠. 자, 첫 번째. 하긴 뭐 개미 투자자를 의식적으로 바꿔가지고 무슨 사자 투자자, 뭐 호랑이 투자자 이렇게 바꾼다고 해서 그런다고 해서 그 의미가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개미도 현명해지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현명한 개인 투자자. 네. 개인은 좀 뭐.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요, 미군이 세계 각지에 있는데, 예. 독일에도 당연히 있죠. 그런데 그 철수 지시를 내린 걸 당연히 메르켈 총리가 모르면 안 될 텐데, 메르켈이 몰랐다는 얘기가 아마
국제 뉴스에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나토의 가장 중요한 일원이 독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독일의 그 미군이 예전에 60년대 때 얼마나 많이 저 주둔하고 있었냐면요. 27만 4천 명, 1960년대 27만 명 정도 주둔하고 있었어요. 근데 현재 3만 4,500명인데 네. 여기서 또 9,500명을 자, 본국 소환해라. 그러니까 3만 4천 명에서 9,500명이 거의 3분의 1 가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정도 미군의 감축이면은 사전에 메르킬하고도 통화하고 뭐 각 양국 국방장관들끼리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뜬금없이 야, 오라 그래. 이렇게 돼버리니까 네. 독일에서도 황당한 거죠. 근데 이제 왜 그러면 트럼프가 이렇게 했냐. 네. 트럼프 대통령이 메르켈이 좀 성질을 부린 거지. 지난번에 야, G7에다가 한국도 오라 그러고 뭐 러시아도 했더니 메르켈이 뭐냐. 난 안 갈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총대를 맨 거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물론 이제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제 결정을 한 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굉장히 그 빈정이 상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메르켈이 사실 이제 임기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계속 각을 세우는 이제 그런 이제 입장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미국의 굉장히 그 유명한 정치 매체죠. 폴리티코에 따르면은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G7 정상회의 초청을 거절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전을 격노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지금 말이야. 어?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됐을 거다. 방금 경로하신 거죠? 예, 경로. 경로. 예, 네, 경로하신 거고. 저의 경로 수준 이 정도입니다. 네. 방송용이지만. 그런데 어쨌든 이제 독일 정계에서도 그렇고, 네. 독일의 어떤 그 저 이 관료들이나든지 정가에서는 야 이거 감축 결정이 너무 졸속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지난주 금요일 날도 이제 김일구 상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미국의 정책 기조라는 게 이런 데 나타나는 거예요. 도저히 오바마 때라든지 아니면 그 전에 민주든 공화든 간에 이런 결정이 안 나오죠. 네. 왜? 아니, 전통적인 우방이고 사실 독일이라는 건 사실 유럽에서의 러시아의 어떤 그 남하라든지 이런 걸 막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베이스 아니겠어요? 네네. 그리고 사실 옆에 나라 폴란드를 거치면 바로 독일, 저 러시아하고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 독일이라는 게 사실 일본하고 좀 다른 게 무장이란 측면에서 일본에 비하면 훨씬 좀 덜 무장이 돼 있는 나라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독일 국민 자체도 이제 2차 대전의 어떤 나치의 어떤 그런 것 네네. 때문에 어떤 군사력의 증가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뭐라 알러지가 있는 경계를 좀 하죠. 이런 분위기에서 예. 저 미군의 어떤 기습적인 감축이라든지 물론 이제 방위비 부담에 대한 이견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됐다 이런 건데 그 다음에 그러면 야 이 다음 카드 뭐지 왜 방위비 지금 협상에 일본 타자가 어디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잖아요 예. 지금 한국은 대충 됐다라고 얘기하고 미국은 안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한 미군의 감축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네. 상당히 민감한 뉴스가 주말에 나왔다 이런 겁니다. 자, 이 주동 미군 철수 지시를 근데 아주 일방적으로 했다는 네. 두 번째 뉴스까지 전해드렸고요. 자, 세 번째 뉴스는 트럼프가 또 등장을 하네요. 워렌 버핏이 최근에 뭐 항공주니 뭐 이런 거 이제 팔았다가 폭등한 그걸 네. 두고 이거 버핏이 실수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사인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네. 상상할 수 없는 언급이 나온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워런 버핏이 항공주 판 거 당신 진짜 어떻게 그렇게 못하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말은 이제 워런 버핏 같은 사람도 실수할 수 있다 이렇게 애둘러서 얘기했지만 왜냐하면 사실 이게 미국 투자 세계에서 전 세계 투자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니까 전형적인 트럼프 어법을 할 수는 없겠지. 전형적인 네. 트럼프 어법으로 해서 이렇게 했지. 아유 당신도 맛이 갔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 뭐 워런 버핏이 아니었다면. 내가 팔지 말라고 했다. 뭐 이렇게 또 그렇지. 근데 이제 워낙에 큰 존재감이 있다 보니까 네. 워런 버핏 같은 사람도 이렇게 얘기해요. 버핏은 인생 전반에 걸쳐 옳은 결정을 해왔지만 때로는 버핏 같은 사람도 실수를 한다. 항공주를 갖고 있었어야 됐다. 이렇게 네. 왜냐면 항공주가 엄청 많이 오른 거죠. 왜냐면 아메리칸 항공
이게 워런 버핏이 손절 친 거잖아요. 네. 4일 날 41%가 올랐고 그 다음 날 11.18%. 그러니까 한 이틀 만에 50% 이상 오르는 네. 거죠. 델타도 3일 날 7.8, 그 다음 날 13.7, 5일 날 5.5 계속 오르는 거죠. 왜 이렇게 너무 떨어져서 오르는 거죠? 너무 떨어진 데다가 사실 이제 50개 주가 전부 다 이제 락다운을 해제한 상태에서 항공 수요가 다시 늘어나는. 그러니까 생각을 좀 잘 해보세요. 우리나라는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 데가 제주도밖에 없어요. 부산 물론 부산도 가지만 KTX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뭐 제주도. 근데 미국은 네. 뉴욕에서 LA까지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거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각 주가 이제 락다운이 풀렸다라는 건 뭐냐면 주간 도시 간의 트래픽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생각과 미국의 어떤 항공의 생각은 좀 다른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밖으로 못 나가면은 항공 산업이라는 게 거의 올 스톱이 되는 나라고, 왜냐하면 나라가 적기 때문에 네. 작기 때문에. 근데 미국은 하나의 대륙이란 말이에요. 자, 내가 시애틀 사는데 우리 집에 이제 11월 되면 뭐 뭡니까 추수감사지네. 우리 집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휴스턴이에요. 아, 비행기 타야 되겠지. 델타 타고 뭐 아메리칸 에어라인 타야 되겠지. 네네. 뉴욕에서 출장 간다 LA로. 아, 비행기 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까지 5월까지는 어떤 상황이냐면 아. 주간에도 왜냐면 집에 나오지 말라는 게 뭐 주간 어떻게 움직이냐 이거죠. 근데 이제 사실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아 항공편 수를 좀 늘린다 이런 뉴스가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쨌든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 맞아요. 워낙 저점에 손절을 쳤기 때문에 아 그 본인이 이거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한 거죠. 우리 경기 살아날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얘기 이렇게 사실 아픈 부분을 찔렀는데 네. 자 어쩌면 그 워런 버핏 입장에서는 미국의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워런 버핏은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한 대목인데 사실 우리나라로 바꿔보면 네. 이런 거예요. 뭐 어떤 특정한 투자자를 얘기해서 예를 든 겁니다. 네. 우리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가치 투자 예를 들면 최주철 대표라고 합시다. 네. 아유, 그거 팔지 말랬잖아. 이런 얘기를 한 게 신문에 났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저걸 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여기서 제가 행간의 의미를 읽는 건 뭐냐면, 야, 트럼프 대통령이 머릿속에는 반 이상은 주식시장이 있구나. 에? 아니, 자기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글로 나타나는 거지. 그냥 한 10%만 있으면 이렇게 안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야, 트럼프 대통령은 예, 11월 3일 미국 대선 때까지 미국 주식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네. 예, 만약에 이렇게 해서 항공주가 반락하면 또 뭔가 조치를 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가치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 가치 투자자들이 존경하는 그루 자존심 상하는 얘기. 아, 엄청난 자존심 상한 거죠, 사실. 예. 물론 이제 주식의 미래는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러다가 또 뭐 꼭 가지면 트럼프 그거 봐라 이렇게 되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그 시사적인 그런 코멘트가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저 워런 버핏에 대한 네. 평가가 나왔다는 것도 참 지난 주말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뉴스가 나왔네요. 근데 우리 국내 투자자 중에도 미국 항공주 사신 분이 굉장히 많은 모양이에요. 아 그때 그랬잖아요. 네. 워런 버핏이 손절 친 걸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받았나? 많이 샀다는 거예요. 네, 네. 네. 자, 이렇게 뉴스 3, 월요일 뉴스 3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네.